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실 때, 이제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흑암 어둠 속에 뭐가 있으라고 하시고,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사님, 그거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직접 안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그 암시하는 어떤 그 기술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3D란 건 3차원이에요. 그렇죠? 프린팅은 인쇄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컴퓨터 가지고 한 거는 그냥 글씨, 뭐 그림, 2차원, 에서 이제 했는데, 이제는 입체적으로 뭘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세포에 입력된 유전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글자라고 그랬어요. 글자. 글자가 탁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T세포라는 컴퓨터가 있어. 모든 세포는 컴퓨터처럼 작동하니까. T세포라는 컴퓨터에 보면, 뭐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 물질은 다 3차원적입니다. 그렇죠? 3차원적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유전자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은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실, 여러분, 저 딱 문 열고 나면 꽃이 쫙 피어 있어. 그렇죠? 그 꽃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3차원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C. 응, C. 꽃 C. C 딱 보면 그 꽃 만드는 프로그램이,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로 세포 안에 기록이 딱 돼요. 글자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죠? 뜻, 내 생각. 그래서 꽃씨 하나 안에 또 계란에 노른자에 있는 씨는 그것도 딱 열어보면 유전자들이 쫙 기록이 돼 있어. 그거는 그 기록, 그 씨눈에 기록된 그 프로그램은 뭐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병아리. 그렇죠? 그게 다 글자로 씨 안에 기록이 딱 돼 있어. 그래가지고,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어떻게 돼? 갖춰주고,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덩어리가 나와. 그게 창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 실제로 계란은 병아리가 아니잖아. 그런데 그 안에 병아리가 될 수 있도록 병아리 만든 프로그램이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글자에 뭐가 오면 그 글자가 유전자죠. 뭐가 오면? 생기가 오면. 생기가 오면 그 글자가 활성화돼. 그러면 쫙쫙쫙쫙 해서 그 계란 노른자유와 흰자 속에 있는 여러 물질을 탁탁탁탁탁탁 조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병아리가 나온다고. 어? 병아리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뭘 주는 거야? 생기. 그럼 병아리가 살아서 움직여. 사실 조그만 씨 하나를 심으면 뭐가 나와? 콩을 하나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나무가 쫙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그게 다 유전자라는 글자로 딱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게 씨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기계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컴퓨터로 이제 뭐를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탁 해가지고 탁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3D 프린팅 기계에 딱 연결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놀라운 얘기야.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생각만 있으면 그 생각을 문자로 해서 그것을 설계를 해서 자 그래서 자 만들자 그럼 쫙 나와.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 이상, 하나님이 사람을, 뭐, 또는 지구를, 또는 뭐, 나무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 자세한 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는 하나님의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시작. 생각이 구체화돼서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훌륭한 설명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 뭐 그런 거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도 우리들의 지금 현재 과학적 지식적 수준에서 이해하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너무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수준에서 물리적인 그 창조는 그 수준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말에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었다. 그때, 요즘은 이런 생각이 뭐 영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판국인데 그 젊은 부부가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기 낳고 싶어요. 요즘 부부들은 그 아기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그냥 희미해졌어. 자, 아기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뭐예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뭐 부려 먹을 수 있어요? 없지.
왜 아기를 아기가 있으면 좋겠어? 사랑을 주고 싶었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행복한 순간이 사랑을 주는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맨날 뭐 하다가 볼일 다 봐요. 돈 번다고 그 밖에 나가서 사랑할 일은 별로 없어. 그래서 다른 남자들하고 막 경쟁하고 막 이러고 산다고 유전자가 몸은 더 크고 건강하고 세고 그래도 죽기는 빨리 죽어버려. 남자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랑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집에서 뭐예요? 아기 낳아가지고, 기저귀 갈면서도 재밌고, 또 점먹이고, 목욕시키는 것도 재밌고, 이제 이런 사랑을 줄 때, 그 아기가 나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 아기는 나의 사랑의 대상물이야. 그래서 그 사랑을 이렇게 주면서 아기는 나중에 이제 젖만 빨다가 이제는 미음도 먹기 시작하고 죽도 먹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라가는 거를 보는 그 행복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저 자신도 그렇지만 미국 가서 의사 생활 한다는 건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바쁘거든. 그런 재미를 하나 못 봤어. 참 돌이켜 생각하면 참 일만 하다가 살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자들은 그래도 집에서 뭐요? 아기 키워야지, 그렇죠? 그래서 주로 남편도 좀 돌봐줘야지. 이러면서 사랑을 어떻게 주는 생활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여자는 체격도 남자보다 작고 또 약하지만서도 오래 살아. 그리고,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황홀하게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황홀했던 순간이 없어. 가장 황홀했던 순간은 첫 아기가 으아! 하고 태어난 순간, 막 그 진통하느라고 막 그렇게 아프다가 드디어 아기가 뭐야 나왔어. 그 피덩이를 가슴에 탁 안고 앉는 순간 이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너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 이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전적으로 너를 위하여 살겠다. 그렇잖아요? 그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야. 아시겠죠? 그 무슨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너를 위하여 살아. 네가 너를 위하여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네 목숨하고 내 목숨을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 그만큼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다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뭐 사람들이 천국 가면 뭐 길에도 뭐 보석이 깔려 있고 뭐 기둥은 뭐 계시록에 나와요. 그런 물질적인 거 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야.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고. 천국에 가서 가장 우리가 행복한 것은 나라는 이 뭐예요? 이 육신의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이 이제 뭐예요? 없어져 버리고 이러한 영적인 몸,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면 내 속에 조건적인 마음은 완전히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사랑밖에 안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매 순간이 행복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말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냥 동물들을 더 만들어 놓고 내가 멋지게 잘 만들었네. 이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이 좋았더라. 행복을 느낀단 말이야. 왜? 그 모든 동물들, 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을 주셔야 돼. 주고, 그래서 암세포 생기면 암세포도 죽여주고, 그게 다 사랑이야. 그거를 탁 그런 동물 또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랑을 줄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행복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죽어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을 줄 곳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곳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니까 그 사랑은 주는 것이 행복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줄 대상이 없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될 이유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 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것들을 그냥 내팽개쳐 놓으면 다 죽어버려. 그러면 하나님 자체도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그러면서 누가 대신 죽어도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어도 우리들은 존재하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착하거나 뭐 착하니까 구원하고 그래서 안 착한 놈은 구원 안 하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죠?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구원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도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그런 시시한 얘기 하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런 거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사람은 나는 구원 필요 없고 나는 뭐 죽어서 흙대버리면 그만다 나는 흙대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마음속으로 통곡하시면서 흙이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왜 창조 어떻게 창조하셨냐? 왜 창조했었냐?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탁 만들었을 때는 딱 죽어 있었단 말이야. 숨도 안 쉬고 심장도 안 뛰고 유전자도 꼼짝도 안 하고 그 죽어 있는 그 인간에게 뭐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거는 그 인간이 착해서 살린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싶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어 있었던 인간을 살리셨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사랑을 주려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것, 죄인을 즉 죽은 자를 산 자로 구원하시는 것도 다 그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아무리 뭐 착한 일 해봐야 죄인이 착한 일 해봐야 그 착한 일 자체도 뭐예요? 죄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하시고, 우리가,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9절, 3장 9절과 3장 10절, 9절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의 경과를 다 아시면서도, 내려와서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다. 이제 그 설명은 자세히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맨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서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은 그건 왜 그랬다? 그거는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님 쪽에서 정죄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죄를 지은 죄인 쪽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네가 하나님 따먹고 어디에 숨은지 다 알지만은 그거를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우리를 다시 무조건적 사랑의 품에 안기도록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랬다. 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어나이다. 자,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벗어서 두렵다 하는 것은 본래부터 벗고 있었는데 그때는 안 두려웠어. 그런데 벗어서 두려웠다 하는 말은 이거는 거짓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는 맞아. 무엇 때문에 두려워졌다는 말은 그 설명은 틀렸어. 거짓말이야. 무엇 때문에 두려워졌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두려워진 거는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중간 과정이 좀 필요하죠.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줄 것 같아서, 자, 두려움은 형벌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형벌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 그게 바른 말이에요. 지금, 거짓말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담은 이 말을 하면서 자기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참말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하는 거예요. 지어내서 한 말 아니야. 사실은 이 아담은 아직도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 근데 지금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 그렇죠. 지금도 벗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악령의 영향을 받아 죄를 지으면 생각이 뒤죽박죽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을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정직하게 대답하려면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가 하나님 따먹지 말란 걸 어떻게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여 우리가 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대답이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숨기고 싶습니까? 따먹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그래. 왜? 따먹었다고 하면 더 벌을 많이 줄까봐. 그래서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설명한 말이 맞다면, 그 따먹었다는 말을 안 하잖아.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먹었냐, 안 먹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죠? 중요한데,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은근슬쩍 뭐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지 넘어가고 싶은 거야. 왜?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알게 되면, 응? 하나님 노발대발 할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은근슬쩍 은폐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아담이, 이 인간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사실 자체도 뭐예요? 안 믿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따먹은지 안 따먹은지 모르실 리가 없잖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면 숨겨봐야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잖아. 그래도 모를 거야. 모를 거야. 라는 마음은 누가 준 거야? 악령이. 예. 자, 만약에, 예. 제가 하나님이고 아담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면 이상구 하나님은 뭐라 그랬게? 이 자식아, 먹었잖아, 네가 따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먹었다고 얘기해야지. 뭐 벗었고 안 벗었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 처음부터 너희들은 벗고 살았는데. 자식들이 나를 말이 하나님을 뭘로 알고 있는 거야, 자식들. 노발대발했죠. 하나님은 그렇잖아도 지금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을 자기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자기를 만나서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인간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유전자 막 꺼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열 안 받으시는 척,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저 같았으면 그렇게. 막, 그걸 대답이라고 해, 자식아? 먹어서 먹었다고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네. 하나님 뭐라 그러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아담아, 누가 네가 벗었다고 트집 잡은 네가 벗었다고 뭐 그게 잘못됐다고 한 사람이 만났냐? 누가 그렇게 하든 그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너희 벗어서 이거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야. 그리고 그 죄 지은 악령의 거짓에 지금 혼란 상태에 빠진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다시 정신 차리도록, 사랑으로 정신 차리도록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누가 너희들 벗었다고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또 모른 척하면서 혹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며 한 그 실과를 어떻게 따 먹었냐? 박수 쳤지. 따먹었구나! 따먹었잖아! 정죄를 하시지 않는다.
형제. 예. 사랑으로 자기 품으로 다시 돌아왔더라. 그렇게 부드럽게 그런 그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내가 겁먹지 말라. 네가 두려워서 숨은 걸 보니까 벗었다고 해서 두려울 리가 있냐. 우리 그저께 만났을 때는 너희들 벗었잖아. 그래도 안 두려워했잖아. 그러니까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말은 그건 아닌 것 같아. 네가 두려워한다면 혹시 그거를 따먹지 말란 거를 따먹어서 두렵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네가 먹었느냐? 이게 하루는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났어요. 나가지고 이제 아래층 응접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2층에서 누가 내려오는 것 같아. 다 보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저 뭐하냐 보니까 부엌으로 착 가더니 이렇게 겨 올라가. 그걸 뭐라 그래요? 미국서는 한국서는 싱크대라고 그래, 그죠? 싱크대로 이제 계단을 이렇게 빼가 서랍 빼가 이제 이래가지고 싱크대로 올라가. 그런데 여기 이제 서랍이 또 있잖아. 여기도 문 열고 여기 뒤적뒤적해. 그 전에 자식이 오렌지 주스를 좋아했어. 자식이 이제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더 꺼내서 이제 컵에 따라놓고, 그래서 싱크대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거 올라가. 올라가서 뭐를 찾는 거야. 아마 초콜릿을 숨겨놨다가 아빠 안 볼 때 먹으려고 그랬던 모예요. 부스러부스 찾다가 거기 있는 뭐가 툭 떨어지면서 오렌지 주스 잔이 넘어져 가지고 싱크대 위에 오렌지 주스가 쫙 쏟아졌고, 그 다음에 그게 흘러 가지고 부엌 바닥에 떨어졌어. 그 녀석이 이제 뭐 지가 찾고 싶던 걸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오더니 오렌지 주스 쏟아진 거 보고 이러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거 많이 해요. 난 모르겠는데 이거.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해, 미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도 그 배워가지고. 이 자식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잘못은 아닌 거다. 왜? 여기서 뭔가가 떨어져서 그 잔을 때려서 넘어졌기도, 자기가 오렌지 주스를 쏟은 거 아니잖아. 제가 숨어서, 아유, 자식. 이러더니, 저쪽 가족실로 가서 자기 장난감 가지고 놀기 시작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었더라면, 제가 그 순간을 보는 즉시 어떻게 할게? 네가 쏟았잖아! 금방 정죄해버린단 말이야. 네가 쏟으니까 네가 걸려가지고 닦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모양을 이 성경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 좀 있다가 나타나서, 어? 오렌지 주스 잔이 왜 넘어졌을까? 자, 아들이 있고, 오렌지 주스 잔은 넘어져 있고, 오렌지 주스가 쏟아져서 부엌 바닥에도 쏟아져 있고. 그럼 누가 쏟은 거요? 아들이 쏟은 거지. 그런데 아빠는 뭐라 그런다고? 오렌지 주스가 어쩌다가 넘어졌을까? 그 자식이 저 쳐다보더니, 하고 웃어. 오렌지 주스 잔이 잠을 못 잤나? 뭐, 어지럽나? 하여튼. 그래서, 그래 놓고 제가, 다 닦았어. 그 녀석이, 자기 보고 쏟았다고 정죄를 안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혼자 차, 차. 싱크대도 닦고, 바닥도 닦고. 다시 저 바로 옆에 서서 가만 보고 있더니, 다 닦고 나니까, 어떻게 하게? 와서 제 다리를 탁 켜놔. 뭐라 그럴게? 아빠, 사랑해. 제가 성경을 보고 그런 걸 배운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지. 예. 그래서 제가 혹시 네가 쏟았어? 그래서 제가 아빠도 사랑해. 이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네가 무슨 죄를 지었고, 왜게 했냐, 잘못했다고 하냐, 사과할래 안 할래 이런 식이 아니다 이거죠. 성경을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탁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가 혹시 그 먹지 말란 거를 먹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아들이 쏟은 거 알면서도 혹시 네가 쏟았냐? I love you. 그렇게 돼.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이, 아, 열받게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아담의 대답 마지막은 내가 먹었습니다로 끝나긴 해. 내가 먹었다고 그래. 그런데, 뭐라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여자한테 돌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여자가 줘도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런 말을 할까봐, 그 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 여자가 먹어라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뜻을 품고 있어. 그냥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에서 뺨따구를 한 자식이 그냥 먹어서 먹었다 그래. 그만큼 인간이 이렇게 악령 때문에 죄인이 돼버리면 너무너무 이렇게 구질구질해진다, 이 말이야. 끝까지.
예, 끝까지. 죄에 물들어 버리면 끝까지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께 정직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것처럼, 야, 그냥 먹어서 먹었다 그러지. 네 마누라한테 책임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 책임이다라고 은근히, 하나님 책임이다. 은근히. 그렇게 비친단 말이야.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 하나님은 그거를 이제, 아하. 얘들이 지금 완전히 이 생각이 어떻게, 정직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계속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악령. 그렇죠.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뱀이 먹으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뱀이 먹으라고 계속 꼬드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먹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이 두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끝까지 자기들의 죄를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질 생각은 뭐예요? 않고 자기들의 잘못을 그 누군가에게 자꾸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어떻게? 이제 그 다음부터 성경을 잘못 풀면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니까 하나님이 열 받아 가지고 이제 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조목조목 그 다음 나오는 조목조목들이 다 벌이다, 벌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제 뱀에게 이러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지금 네가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이 남자나 여자나 아담이나 이브나 말하는 거 봐라. 이게 순수한 대화, 정직한 대화가 될 수가 뭐예요? 없게 되었다. 말마다 물으면 자꾸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을 아무 안 해. 자꾸만 남 탓을 하고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애들 낳아서 키워보면 다 잘못해놓고 남 탓해야 안 해요. 예. 오빠가 뭐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변질돼 버렸다면 정말로 정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뭐예요? 저주를 받아. 자, 이제 사단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모든 육축들보다 네가 더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어떻게 흙을 먹을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아차하고 실수하면 하나님이 뱀을 보고 너는 저주를 받아 라고 하면 하나님이 뱀에게 뭐요? 나는 너를 저주한다 라는 말로 우리는 철커덕 오해해버려요. 왜? 네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는 너를 저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뱀을 저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뱀은 벌써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선택으로 어떻게 한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야.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저주야. 그건 사망이야. 그래서 사망을 선택해서 떠났다는데 지금 그렇잖아도 뱀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아서 그 사망을 저주는 사망이에요. 저주 그 사망을 받아서 사고 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이브라는 이 인간까지도 또 속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은 받은 저주보다 더 뭐요? 더한 저주 속으로 저주를 선택해서 이제는 더 확실한 사망 속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배로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네, 땅 위를 그냥 겨댕긴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땅 흙. 자, 그러면 배로 다니면서 너의 몸 전체가 이 배하고 네 몸인 땅, 네 모든 네 몸 전체가 땅과 밀착해 있다. 그 말은 땅이란 말은 흙이란 말은 사망을 뜻합니다. 너는 사망에 밀착해서 너는 사망이야. 너는 이제 그런 얘기고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고 하면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뱀이 흙는 거 봤어요? 흙 먹는 거? 뱀이 뭐 흙 먹고 평생 살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종신토록 평생 동안 너는 흙 먹고 산다. 그거는 상징적인 얘기지. 실제로 뱀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 흙 먹는 뱀이 있어요? 없어. 쥐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그러고 살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흙은 무엇을 상징해? 사망을 상징해. 너는 사망과 함께 사망과 밀착해서 먹는 것도 맨날 사망만 먹고. 그러니까 너의 존재 자체는 사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뱀은 사단은 스스로 뭐를 선택한 거야?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선택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하늘의 전쟁을 일으켜서 생명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버린 존재들. 그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저주야. 저주 속에서 사는 거야. 사망 속에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먹는 거는 다 선택해서 먹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가 더 좋아? 생명보다 사망이 더 좋아. 하나님이 흙을 딛다 먹도록 하는 건 아니지. 사단은 하는 일마다 사망 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놓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이래서 여자, 그래서
너하고 여자는 원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교회를 여자라고 불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예루살렘은 우리들의, 우리가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란 건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그걸 확신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모임이지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모임 그 자체가 교회거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아니면 천사들도 그 모임을 그 교회를 여자 또는 예루살렘. 그래서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그 우리들의 어머니 예루살렘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실제로 어떤 여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내가 너 사단은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그런데 사단은 이 땅에서 인간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고, 죄 지으면 벌 주고, 지옥으로 보낸다. 이런, 이렇게,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사단이 이 세상에서 악령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적으로 변질시켜가지고 가르쳐 놓은 후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진짜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그 하나님의 하늘 교회 어머니 예루살렘 교회 후손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후손도 후손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그 하늘 교회, 그 하늘 교회를 만들 이 땅에 만들기 위하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온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또는 우리들이다. 우리나 자 그래서 여자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머리는 무엇을 나타내요? 사상, 사고방식, 생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소든 예수님은 즉 하늘 예루살렘의 후손인 우리들은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됐고 이제는 그러니까 사단의 후손은 뭐예요? 사단의 후손은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말 안 들으면 죄짐을 풀어준다. 이런 그런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러한 사상, 그러한 생각을 박살낼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너는 사단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면 우리가 발은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방향을 잡고 계속 가까이 가는. 그런데 발꿈치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가기가 뭐예요? 불편하다. 너는 아주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 여자의 후손들이 가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힘들게 고생시키를 그럴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의 천국을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네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만든 가짜 사단의 교회, 조건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를 다,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또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하는 거지. 사단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사단의 교회를 만들고 예수님은 다시 무조건적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되면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즉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구나를 다 깨닫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게 머리 사상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막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지금 회개하지도 못한 뭐 죄 지은 것도 다 전가하고 뭐 책임 전가하고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얘들을 나는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뭐를 보내서? 하늘 예루살렘의 아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땅에도 예루살렘, 이 땅에도 천국, 무조건적 사랑의 천국을 건설해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계획을 다 발표합니다. 자, 구원의 계획은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네, 무조건적. 아직도 아담과 이브가 뭐,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래. 그러면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게 아주, 아주 고상하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번역은 너무 한국식으로 겸손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를 보면, 이 번역이 좀 솔직한 번역인 것 같아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할 것이다.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네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이 네가 남편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고생. 이건 뭐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인간들이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야. 조건적이 돼버리니까 서로 조건적이 되면 부부라도 경쟁 상태에 들어간다. 내 마누라를 이거를 확 쥐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야지.
또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뭐예요? 내가 아주 꼬셔가지고 내가 모든 주도권을 잡고 가야지.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야.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이런 상태로 되는 것은 하나님 벌 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뭐가 되니까 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는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서로 정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그 조건적 사랑은 지배하겠다는 욕심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 말 잘 들으면 내 말대로 하면 사랑할 거고 안 해주면 고생 좀 할 거야.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잉태할 때 고통하는 것도 이미 지금 이때는 죄 때문에 유전자가 확 변해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안 지었다면 아기 낳는 거는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플 이유가 없어. 그러나 이 인간들의 유전자가 변질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죄를 지은 결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하나님이 본래 만든 대로 이게 안 돌아가니까 결국 영생할 수 있었던 인간도 어떻게 결국 죽는 인간이 돼버렸으니까 이런 분만할 때도 이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변질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벌로 생각하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겠다고 발표하신 직후 그 다음에 바로 나왔잖아. 그건 벌이 아니지.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그 인간이 받을 죄인이 받을 벌을 누가 받아야 돼? 하나님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인간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참 이거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어가리라. 다른 번역을 또 보면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맨날 싸우잖아. 그쵸? 또 다른 번역.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런데, 왜 이 계약 한글 성경은 뭐 고상틱하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렇죠. 완전히 다르잖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서로가 이기적인 인간들이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싸우고 다스릴라 그러고 이렇게 죄인들이 죄 때문에 그 조건적 사랑으로 변질이 되어 죄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변질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따먹었다고 해서 아기 낳을 때 너희들은
죽을 고생을 할 거야.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그걸 벌로서 줬다면 우리는 무통분만을 할 수 뭐예요? 없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아기를 낳게 해줬는데 인간이 무슨 재주로 고통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참 죄를 자꾸 이제 여자에게 떠넘기고 하나님께 떠넘기고 이래도 하나님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이제 구원하는 장면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왜 어떻게 해서 구원이 되는가?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